간센보살 보문품 가피력 해인스님. 간센보살 보문품, 이것이다. 해인사 장경각에서 백만배 기도를 했다. 백만배를 해야 한대. 나는 불보살은 무한한 가피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 구름이 걷히니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거울은 먼지를 닦으니 환한 모습이 보이듯이 자신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이것이다! 고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간센보살 보문품을 읽게 된 것이다.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재난을 물리쳐주는 간센보살. 온갖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간센보살. 그야말로 간센보살님은 만병통치약과 각권을 어찌 나는 간센보살을 몰랐을까? 그날부터 간센보살을 열심히 불렀다. 많았던 서러움만큼이나 열심히 염불을 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자 스스로도 느껴질 만큼의 많은 변화도 있었다. 간센보살 정근을 통하여 가피를 읽게 되자 나의 신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사주와 간상이 나쁘더라도, 운명적으로 이렇게밖에 살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상학적 이야기입니다. 길이 아니라도, 불도저가 지나가면 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불교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과 팔자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찾는 종교요. 마음을 보는 종교요. 마음을 아는 종교요. 마음을 깨닫는 종교요.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중생이 모두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간상이 바뀌면 내 운명과 팔자가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아니면 전 오늘의 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를 의지해 칭넝쿨이 소나무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잔디밭에 깔린 칭넝쿨이나 풀은 석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그리고 가피력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행운과 훌륭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회고해보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남 법문하던 것을 부러워하던 시절, 나도 언젠가는 내 생에 가서라도 저런 사람이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에 기도를 하고 나니 내 생까지 갈 것도 없더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의 법회를 계기로 해서 기도 정진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세인보살 기도에 대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간세인보살 보문편에 보면 무진의 보살은 잘 들어라. 간세인보살을 부르는 자는 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을 것이며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을 것이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한 자에게 밀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해도 다치지 않으리라.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살이를 해도 간센보살을 부르는 사람 벗어나게 되리라. 악한 짐승, 나쁜 귀신들이 괴롭히거나 혹은 태풍에 밀려도 결코 거기서 다치지 않고 살아나리라. 아들을 원하는 자여 간센보살을 부르라. 귀한 아들을 얻으리라. 딸을 구하는 자여 지극한 마음으로 간센보살을 부르라. 생각생각에 마음을 항상 간센보살에 두어라.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간센보살은 그대 음성세계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33가지 몸을 놔두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의사가 천만 가지 약이 있어도 명의가 환자의 아픔을 알아서 치료하듯이 간세인보살은 큰 의사이시니 중생의 고통과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간세인보살 가피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일제 때 청일전쟁 당시 만해 항용 스님이 서울 작은 토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도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제에 의해 끌려갔었습니다. 어느 보살이 3대 독자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을 하니 주위에서 만해 큰 스님을 찾아보라 하여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만해 스님은 생각 언제든지 간센보살을 찾으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자나깨나 간센보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에 일념으로 간센보살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도 편지에 간센보살을 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죽었다고 불구가 오고 유골이 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보살은 낙심하여 간센보살이고 부처님이고 필요 없구나 하였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자기 팔자를 생각하며 실컷 울고 자기도 죽으리라 식음을 전폐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아들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보살은 귀를 의심하고 호기심이 온것 아닌가 하며 문을 여니 군복 입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도 사람도 꼭 사람과 같네 하며 나가보니 귀신이 아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중국에 왔었지요? 하며 묻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 이러했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가 총알이 콩복도 타는 중에 하루는 보초를 서는데 산 너머에서 재명아 재명아 하면서 어머니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은 중국까지 찾아는 어머니나 만나고 죽자라며 개울 밑으로 도망쳐 어머니에게 가는데 어머니 목소리는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못 찾고 날이 새 다시 부대로 돌아오니 저우누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래 혼자서 49일간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보살과 아들은 간센보살의 겹피력으로 살아났음을 알고 감사의 뜻으로 살던 집을 간음암으로 바꾸어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간센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염하든지 지극정성을 보이면 이렇듯 가피력은 반드시 옵니다. 혜인 스님.